안녕하세요. 창원의 금명신당입니다. 드디어 2020년 경자년이 돌아왔습니다. 올 한 해도 모두들 대박나시고 2020년도에도 우리 금명신당 많이 사랑해주세요. 개띠분들은 자기만의 고집이 굉장히 세신 분들이에요. 정말 말 안 들어요, 우리 개띠분들. 주관이 너무 세다 보니까 말 안 듣습니다. 또 우리 남자분들 개띠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직 생활인데 어느 쪽이냐면 경찰, 군인 쪽에서 빛을 많이 발하세요. 또 거기에서 성공을 많이 거두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명예에도 욕심이 굉장히 많다. 또 여자분들도 웬만한 남자 못지않은 스케일을 가지고 계시고 포부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사회생활에서도 절대 뒤처지지 않는 분들이 여자분들, 개띠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만큼 굉장히 어떤 야망이 크신 분들이 개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호시탐탐 어떤 자리를 치고 올라가고 또 경쟁자들을 우습게 보는 게 개띠분들이세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내가 처리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 하시기 때문에 우습게 보면 안 되는 띠들이 사실상 우리 개띠분들이세요. 그렇다 보니 우리 개띠분들 조상님 전에도 한이 많으신 분들이 좀 많죠. 집안에 조금 한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 개띠분들이 좀 복불 보기로도 나눠져 있어요. 아예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내 자리를 완전하게 잡아서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사주 구성이 잘못되어 있다든지 또 내지는 이 조상의 어떤 이력이 잘못되어 있는 분들은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범죄자 쪽으로도 많이들 좀 빠져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너무 극과 극이죠. 경찰 군인 쪽에서 빛을 보는 분들과 교도소 안에서 빛을 보는 분들과 또 교도관 분들 중에서도 개띠분들이 좀 많습니다. 또 우리 개띠분들 자체가 굉장히 어떤 천문성을 타고 태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리하시고 똑똑하신 분들이라고 봐도 돼요. 아이디어가 좋고 책임감들이 워낙 강하신 분들이라서 사회적으로는 별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가정적으로 본다 한다면은 조금 쉽지 않은 분과 같이 사신다. 만약에 내 남편이 개띠입니다. 이러면 저희가 한마디 하죠. 오시면 고생 많이 하셨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 와이프가 개띠입니다. 하면은 아이고 같이 살기 힘드시겠습니다. 좀 깐깐하시겠습니다. 눈치 많이 보시겠습니다. 라는 소리를 하죠. 그만큼 조금 개띠분들이 자기만의 색깔이 좀 굉장히 강하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렇게 뭔가 좀 지켜내려는 성향이 또 있으세요. 개띠분들도 그래서 어떤 금전 재물 욕심도 있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크게 말아먹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그럭저럭 내 거 잘 유지해 가시면서 잘 챙겨 가시면서 그리고 의심병이 많다 해야 되나 철두철미하게 조금 따지는 분들이 계시죠. 이거 맞아요? 이거 분명해요? 확실해요? 조금 그런 게 있다 보니까는 조금 신뢰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약 요인이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27세의 갑술생 개띠 군대 경찰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 한다면은 올해 운이 조금 있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조금 기대해 보실 만도 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9세 임술생 개띠 관제가 좀 들어와 있네요. 관제가 들어와 있고 친구를 믿지 마라. 우리 임술생 개띠분들이 친구를 참 좋아하세요. 그리고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손실이 올 때도 있고 그리고 현재 뭐 가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다 한다면 임술생 개띠분들이 워낙 노는 걸 좀 좋아하세요. 노는 걸 좋아하시고 경술생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꾸만 사회 쪽에 포커스를 더 많이 맞추다 보니까 좀 가정생활에 위태로울 수도 있고 부부관계가 좀 틀어질 수도 있고 잦은 다툼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는 이런 분들은 올해 친구를 너무 믿지는 마세요. 또 임술생 개띠분들이 의외로 일찍이 성공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젊은 초년에 큰 돈을 만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면은 이분들이 사업적인 아이템이 굉장히 좋은 분들이에요. 임술생 개띠분들이 그리고 좀 세상을 넓게 보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사람들을 워낙 좋아하고 대인관계 폭이 넓다 보니까 장르를
넘어서고 나이대를 넘어서고 돈 되는 빠른 정보들을 좀 많이 갖고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 초년에 조금 큰 돈을 많이 만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 그렇지만 올해는 검은 돈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검찰 세력 쪽이라든지 검찰 세무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또 맞을 염려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검은 돈을 조심을 하셔라. 그리고 우리 51세 경술생 개띠분들 사업이나 기술 면에 많이들 두각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워낙에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이라서 우리 참 경술생 개띠분들 어디로 튈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힘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손님들이나 이렇게 오시면 너무 자기 색깔이 너무 강하시고 주장이 너무 강하시고 밖에 나오시면 호인이시고 안에서는 좀 그러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좀 배우자분들이 서로 힘들어해요. 버거워해요. 그렇다 보니까 여자분은 아우 내 남편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평생 어떻게 저러고 사니? 뭐 남자분들은 아우 정말 피곤해 우리 마누라. 어떻게 저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잔소리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요즘에 뭐 황혼 이혼이 뭐 유행을 하듯이 뒤늦게 별거를 하신다든지 각방을 쓰신다든지 이런 독수공방 신세가 들어옵니다. 우리 남자분들 연세가 드실수록 따뜻한 우리 집사람 밥한 공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쫓겨나시면 안 되니까 사모님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우리 여자분들 뭐 사장님 안 계시고 남편 안 계시면 룰루랄라 하시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도 그래도 원수 같아도 있는 게 낫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좀 참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금전운은 일단 크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 경술생 개띠분들은 좀 실패수가 많이 따르셨어요. 그래서 좋을 때는 굉장히 좋았다가 내리칠 때는 굉장히 내리치고 또 좋을 때는 또 올라갔다가 곤두박질칠 때는 또확 곤두박질 치는 게 경술생 개띠분들이신데 올해도 뭐 그렇게 금전운은 나쁜 운은 아니시다. 나쁜 해운은 아니시다라고 봐요. 그래서 돈 넣고 돈 먹기 같은 투자만 안 하시는 것 같으면 괜찮으시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올해는 무난하시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술생 분들 올해 큰 실수 그리고 큰 오만 만 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면 무난하게 넘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